한국인이 좋아하는 생선 중에 양미리와 박대는 건조해서 졸여 먹으면 맛있는데요. 오늘은 생물 양미리 조림입니다. 양미리는 머리를 자르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준비해두고 대파, 홍고추, 청고추를 송송 썰어 준비하고 다진 마늘, 생강도 다져놓습니다. 팬에 고추장, 간장, 청주,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무렵 참기름, 통후추 가루, 깨소금을 넣어 잘 섞어서 만들어 둔 다음 다른 팬에 김눈을 두르고 녹말가루를 잘 묻힌 양미리를 넣어 앞뒤로 잘 튀겨냅니다. 양념을 섞어둔 팬을 올려 불을 켜고 구이에 튀긴 양미리를 올리고 중약불로 잘 뒤집어가며 양념장을 묻혀주는데요. 양념장이 자글자글해지면 구이에 대파와 홍고추, 청고추를 얹어줍니다. 이 양미리 조림은 밥반찬으로 최고의 별미인데요. 정말 맛이 있어서 자꾸 먹고 싶어지는 양미리 조림입니다.